안녕하세요. 예,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하얀 짓띠해죠. 총명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올해는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간략하게 잠깐만 이 공개사 제도를 설명드리고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시기입니다. 시험 시기. 예, 시험 시기를 제가 11월 달에 10월 26일이라고 했는데 31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때까지 처음으로 10월이 다섯째 주까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네 번째 주까지 있어가지고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5주여가지고 그 회의를 거쳐서 31일로 결정을 했답니다. 지금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모든 자격제도 시험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같은 거 전부. 그래서 10월 31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시험 시기는. 이제 딱 10달이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딱 적정한 시간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10년 후에 시험 본다고 하면 아무도 공부 안 하겠죠. 그 옛날에 2년에 한 번씩 볼 때도 2년 동안 공부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1년 정도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인원을 보겠습니다. 합격 인원. 예, 합격 인원은 1회 시험이 1985년 9월 22일 1회 시험에서 6만 명을 선발했고 1회 때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2회부터 9회 시험까지는 2년에 3천 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10회 시험부터 1년에 약 1만 5천 명 정도를 선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시험에는 보면 2만 30회 시험에 보면 2만 7,078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무려 37%입니다. 합격률이. 그래서 15회 추가 시험 이후에 가장 합격률도 높았고 합격 인원도 많았습니다. 작년이.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상 해마다 쉬웠다 이런 말들이 많으면 그 다음에는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시험을 보다 보면 운이 좋으면 그 해에는 많이 뽑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9회 때까지는 2년에 3천 명 뽑았는데 가장 많이 뽑을 때 저도 1999년 10회 시험에 합격했어요. 1만 5천 명 뽑을 때. 그러다가 또 14회 때 많이 뽑았습니다. 역시 저도 14회 때도 한 번 더 합격을 했는데 물론 지금은 두 번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합격하신 분은 시험 볼 수 없는데 옛날에는 계속 시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15번 이상 시험을 응시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됩니다. 시험을 봤던 경력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경향을 알 수 있고 그 수험장의 분위기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그래서 2차까지 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중간에 포기를 하면 안 되고요. 물론 학원 다니는 분들은 뭐 포기를 안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인터넷 듣는 분들이 어려워요. 혼자 스스로 수강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거는 강한 의지가 없으면 정확하게 그날 수업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전체 통계를 보면 약 33만 명이 원서 접수를 해가지고 최종 2차 시험까지 응시하시는 분들이 8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명 중에 2명 이상은 중간에 탈락한다는 이야기에 2차 시험까지 못 보고 시험도 응시도 못하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중간에 포기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인터넷으로 수강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그날 수업은 빠지지 말고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과목이 있는데 시험 과목 하기 전에 먼저 예, 응시 자격을 한번 볼까요? 응시 자격. 응시 자격은 옛날에는 만 20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조건이 다 삭제됐고요.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고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교도소 복역 중인 자,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 모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못 보는 경우는 오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그 오늘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1월 달에도 내드렸는데요. 올해 이번 달에 다시 내드렸는데 날짜가 있습니다. 오른쪽 메뉴에 보면 날짜가 적혀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B4 용지인데 인터넷 뜯는 분들은 A4 용지로 출력하려고 하면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프린트 설정을 조정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프린트를 새로 내드렸는데 조금 수정했습니다. 뭐 크게 바뀐 건 없고요. 11이 두 개가 추가됐습니다.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거에 의해서. 자, 이 3년은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6번에 있죠. 5번에. 46번에. 5번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두 장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8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 지금 당장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험 볼 때까지 기억을 해야 돼요. 너무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빨리 그걸 다 기억해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신압으로 조금씩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하다 보면 시험 보는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겁니다. 아마 중간에 엄청난 고통 느낀다고 호소하는 분이 많아요. 이거 최고 쉬운 과목이라던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오냐. 안 나옵니다. 중간에 모의고사 볼 때는 마지막 실제 시험장에 가야만 점수가 나옵니다. 부정행위를 하면 부정행위를 한 자는 5년입니다. 5년.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5년. 그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두 장에 보면은 5년, 3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정리는 전부 다 해놓았습니다. 오늘 프린터를 석장을 드렸는데요. 이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는 시험 볼 때까지 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0회 기출문제 40문제를 제가 8주 동안 5문제씩 내드릴 겁니다. 이거 처음 오신 분들은 풀기 힘듭니다. 못 풉니다. 나눴다가 두 달 진도 끝나고 나면 풀어보든지 어쨌든 출제 경량은 알아라고 해설을 자세하게 실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걸 지금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작년에 어떻게 출제됐는지 경량을 알 수 있도록 매주 5문제씩 내드리겠습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는 또 이번 진도에 맞춰서 자료를 하나 더 내드리겠습니다. 문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한 내용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위원회,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 5개 위원회와 관련된 프린트 이렇게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매주 프린트를 두 장씩 내드릴 겁니다. 그날 그날 가급적이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읽어는 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과목이 있는데 시험 과목은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1차와 2차. 제가 맡은 과목이 2차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인데 1차가 중요하죠. 처음 공부 1,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6개월 정도는 1차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 시험의 관건은 1,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민법에 달려 있습니다. 민법이 작년에 쉬웠습니다. 학개론이 어렵고 반대로 올해는 반대로 민법이 어렵고 학개론이 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반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민법은 하면 할수록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런 거 올렸더라고. 민법은 양파 같은 존재다. 까면 깔수록 뭔가 자꾸 새로운 게 나와서 힘들다. 처음에는 쉬워요. 민법이.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공법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면 할수록 쉽습니다. 공법은. 그래서 민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민법 한 과목이. 다른 거 다섯 과목 전과목 다 하는 거하고 민법하고 공부할 분량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수험생들이. 그래서 1차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1차 합격하면 그 다음 회에 안 하여 2차 시험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차는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해도 모두 1, 2차 다시 봐야 되죠, 시험을. 그래서 1, 2차 같이 하는 분들은 민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각 과목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11월 달에 입문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생략하고 이제 바로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 합격자가 27,875명이 있습니다. 2차만 응시하는 분들이. 그래서 2차만 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게을리 하면 절반은 떨어집니다. 작년에 2차만 봐가지고 58% 합격했습니다. 2차만 응시해가지고 보통 50% 정도의 합격률이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12페이지 중개업 총칙 중에서 중개업의 변천과 재정 목적인데, 변천 과정은 시험에 딱 한 번 출제됐습니다. 35년 동안 31번 시험을 봤는데 8회 시험에 1995년도 각회라는 게 한 번 출제되긴 했지만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것들은 생략하고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조문에도 없고 판례도 없습니다. 각회라는 말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각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중개하던 전문 직업인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고 시험에 한 번은 딱 나왔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14페이지에 목적이 있는데요. 목적. 이때까지 목적이 시험에 8번 출제됐습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20회 때 나오고 지금 10년간 안 나왔잖아요. 20회 때 나왔다고 돼 있죠? 별로 안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법조문에 있으니까 시험에 내더라도 이의신청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그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 목적이 있는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공인중개사업법의 목적이고요.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입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한 번도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없는 건 볼 필요는 없고요. 참고로 근데 한번 읽어는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을 보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면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하죠. 돈은 돌아야 되니까 가만히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돈 많이 쓰라는 이야기예요. 중개업 해가지고. 자,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용어정의를 여러분이 공부했지만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걸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하는 게 맞지만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법도 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법조문 그대로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중개업을 육성하는데 시험에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인데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 이런 말들도 사실상 같은 의미인데 공공복리, 국민재산권 보호라고 하면 X입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까지 봤고요. 14페이지.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 20회 때 나오고 10년 동안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5페이지 기출문제가 있는데 기출문제는 한번 풀어보는 게 그 출제 경향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되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아마 지금 두 번째 듣는 분도 계시고 이제 3월달 되면 또 세 번째 듣게 되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몰라서 참고 듣는 게 쉬운데 나중에 다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듣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끝까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법령의 구성 및 특징입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목적은 시험에 출제됐고요. 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법령의 구성입니다. 법령의 구성. 법령의 구성을 보면 가장 상위의 규범이 헌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헌법을 위반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처벌 규정은 개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입니다. 상위 규범에 위반된 하위 규범은 무효입니다. 당연히 조례도 헌법에 위반된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위반된 조례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이 103조부터 766조까지가 시험 범위인데 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조문은 자발적으로 법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다만 딱 한 개 조문을 바꾼 게 있어요. 헌법에 위반된다 해서 헌법에 맞추기 위해서 바꾼 게 딱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민법 임대차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삭제됐습니다. 그 규정 하나만. 예, 헌법재판소에서 지상권은 영구 무한히 가능한데 특별히 임차권만 20년으로 제한해야 될 필요가 없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30년 하고 싶으면 30년 해도 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민법이 딱 한 개 조문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어려운 게 이게 1958년도 민법이 제정되어서 1960년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한 번도 안 바뀌었다. 이때까지 6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예, 1960년이 경자년이에요. 지금 경자년이죠. 올해가 딱 한갑 되는 거잖아요. 60년마다 똑같은 해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민법이 시행된 지 60년 됐습니다. 6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다 보니까 일본식 한자로 돼 있어요. 지금 한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공법 같은 거는 전부 한글입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어요. 다만 내용이 많아서 암기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민법은 글자 뜻 자체를 알기가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뭐 통정의 표시 이런 말을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민법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민법 위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우리 공인중개사 법률은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은 국민이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간접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시행령이라는 것은 이건 시행령은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명령의 줄임말입니다. 대통령 명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들고요.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 명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각부 장관 명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부령이라고도 합니다. 부령. 각부 장관의 명령이라고 해서 부령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행규칙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을 조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만 중개보수는 시군구조례가 아니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시도조례인지 시군구조례인지 이런 것만 나오지 시도조례면 16개 시도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다 다를 수 있겠죠. 그걸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법도 용적률 금폐율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그 지자체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 법을 보면은 법률은 51개 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38개 조문, 시행규칙이 29개 조문입니다. 전부 다 합하면 118개 조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보니까 인터넷에 기본서 페이지수를 다 세보니까 4,000페이지더라. 이렇게 공부할 분량이 많냐 이러던데요. 우리 시험 지문이 몇 개가 나오냐면 공인중개사 과목, 전과목을 다 합하면 1,000개 지문이 나옵니다. 다섯 과목이잖아요. 한 과목이 40문제 나오거든요.
한 과목이 40문제면 오지선다행이잖아요. 5개 지문식이 있기 때문에 200개 문항이 있습니다. 한 개 과목이. 그 5개 과목이니까 1000개 지문을 알아야 되죠. 1000개 지문을 알려면은 그 4배수 정도인 4000페이지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4페이지에 2장에 한 문제 정도, 한 개 지문 정도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은 보면 다 118개 조문밖에 안 된다고요. 근데 200개 지문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법령 조문 하나하나가 바로 시험 지문이라고 보면 돼요. 공인중개사법 이거는. 따라서 공인중개사법은 시험을 보면 아마 안 들어본 지문은 거의 없을 거예요. 들어는 봤는데 토시 하나 바꿔가지고 틀리게 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해서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법규명령. 법규명령과 법률을 합해서 법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령. 그래서 공시법령 이런 말을 하죠. 법령. 법령이라는 말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는 출제 안 되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양가로 2번 성문법, 불문법 역시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다만 성문법이라는 것은 저도 이게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정치사회 뭐 이런 거에서 성문법이라는 거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한자를 잘 몰라서 그랬는데 성문법이라는 건 뭐예요? 성문법, 이룰성자,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죠. 성문법, 불문법은 문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법률이 다 성문법입니다. 근데 영국 같은 데는 불문법입니다. 법조문이 없습니다. 그냥 판례가 바로 법률이에요. 판사가 판결하면 그게 법률인데 우리는 성문법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에 상법 총칙에 관한 규정은 상인 규정은 적용된다 이런 말이 글씨체가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법도 일부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개업공개사는 상법상 상인이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줄래 안 줄래 이런 걸 미리 약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법상 상인이므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 팔아달라고 중개업소에 내놓으면 개업공개사가 팔아주면 중개보수는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묻지 않죠. 그냥 당연히 달라고 합니다. 상법상 상인이므로. 1958년도에 그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공인중개사법의 특징입니다. 역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러나 사전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뿐입니다.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 또는 이것을 기본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이게 따라서 일반법, 특별법 이거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입니다. 만약 절대적 개념이면 한번 일반법이면 영원히 일반법이어야 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때로는 일반법, 때로는 특별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서로 충돌했을 때는 특별법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민법하고 충돌하면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민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 중에서 예를 들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즉 부모 동의 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받아서 자기 집을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받아서 24시간 편의점에 알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미성년자는 절대로 보조원으로 근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중개사무소에서 알바는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미성년자는 다만 미성년자라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일반법이면서 또한 특별법이다.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법 동그라미 3번 사회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법 중간법. 자,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사법. 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입니다. 민법.
다음에 개인과 국가, 개인과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전은 없죠? 공법이, 부동산 공법이 350개도 넘습니다. 우리 헌법, 형법, 이런 거 전부 다 행정법, 다 공법입니다. 개인과 국가 등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자, 뭐가 더 어려워요? 사법하고 공법 중에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서울대, 경북대 이런 데다 사법학과, 공법학과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커트 라인이 어디가 높았겠어요? 사법학과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더 어려워요. 왜? 사생활, 개인 사생활을 규율하는 법이니까 민법이 위주가 되겠죠? 이게 더 어렵습니다. 공법은, 공법학과는 이제 헌법, 행정법 이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생활은 파면 팔수록 어렵잖아요. 공적인 관계는 다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공적인 관계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지만 판례가 없다고요. 예를 들면 건축법상 자기 땅에 건물 지으려면 허가 받아야 된다. 딱 법에 다 있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법에 너무 많이 규정해놨기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성문법 국가니까 다 법조문에 있어야 되거든요. 법조문에 없는 거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복잡하지만 하면 할수록 쉽다.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런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는 중간법, 약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간법 또는 사회법 또는 혼합법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대부분은 공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차 감옥은 거의 공법적이고 세법도 공법입니다. 세법도 지자체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금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징수하는 게 세금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건 대가를 지급하니 그건 세금이 아니에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그냥 징수하는 게 세금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그 공법이라고요. 공법, 사법이 아니고요. 다 2차 감옥은 거의 다 공법입니다. 그런데 사법이, 사법적 요소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개계약. 중개계약이 있는데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으면 매도인은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집 좀 살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고 합니다. 거래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 임대차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매도인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개업공개사가 싫어요. 나는 당신 같은 집은 절대로 못 팔아줍니다. 다른 중개업소 가서 알아보세요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 아니라고. 왜? 계약은 사법적 요소니까. 계약이라는 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이루어지는 게 계약이죠. 청약을 했는데 승낙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법적 요소고 나머지는 다 공법적 요소입니다. 즉 우리 중개사무소 즉 간판 달고 차리는 것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간판 다는 규격 또 다 있다고. 간판에 글자 적는 것까지 다 정해져 있다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또 사무실 차리려면 내 건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차리는 게 아니라 미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또 휴업하려면 휴업 신고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폐업도 못합니다. 신고하고 폐업해야 됩니다. 사무소 옮기는 것도 마음대로 못 옮기고 신고해야 됩니다. 이런 게 다 공법적 요소죠. 시군구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지자체와의 관계를 규율하니까 공법적 요소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국내법, 실체법. 실체법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 없고요. 실체법, 절차법. 실체법, 절차법 이것도 학자들 간에 다툼이 있어요. 권리 의무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걸 실체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등록 절차,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요소가 사실상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국내법. 시험에 물론 나온 적 없고요. 단지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국내법이니까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등록업자가 즉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외국에 중국에 가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다만 그 당의 국가, 그 국가의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그 국내법이다. 국제법이 아니고.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내용만 말씀을 드렸고요. 단지 목적만 이때까지 8번 출제됐다. 최근 들어서는 목적도 잘 안 나오죠. 10년이 넘었습니다, 벌써. 자, 그러면 17페이지 이제 용어의 정의인데 별표. 이거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출제된다. 영어로는 definition, limited, 범위를 한정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이 법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용어정의가 다 있잖아요. 2차 과목들은. 그래서 용어정의는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이제 이게 가장 시험에는 나오는데 가장 공인중개사법에서 어려운 부분이 용어의 정의와 중개 대상물입니다. 두 개인데요. 자, 이 중개도 어렵습니다.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가 어렵다고 한 것은 뭐냐면 이게 어려워요. 그 밖의 권리가 무엇인지 법조문에도 없고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판례도 별로 없거든요. 해석상의 문제니까 이건 해석하기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밖의 권리가 무엇인지는. 자, 그래서 어쨌든 중개 대상물을 알선해야 된다. 중개 대상물은 오늘 하겠지만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중개상물입니다. 이것을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중개상물이 아닌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권리금, 대토권, 이동이 용이한 세차장 구조물 등등이 있는데 이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판례가. 자, 그러면 현업에서 그런 게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저도 그런 걸 많이 의뢰받았는데요. 내가 들어올 때 권리금 1억 주고 들어왔다. 들어와서 다시 리모델링 한다고 5천만 원 들어갔다. 1억 5천만 원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올 때 지급한 1억만 권리금 받아주고 나머지 더 받는 것은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권리금을 1억 5천 받도록 해주고 1억만 그 현 임차인에게 주고 5천만 원은 개업공개사가 떼먹으면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여부. 우리 지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1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법 제33조 제3호에 보면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서는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어떠한 명목으로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해도 받으면 안 됩니다. 약속해도 그 무효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초과 부분은. 자, 그러면 권리금 1억만 받아주고 더 받는 건 다 먹어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만 듣고 1억 5천만 원 받도록 하고 5천만 원 먹고 1억만 주면 위반이냐고 아니냐고요. 위반? 아니다. 아닌 이유가 왜 아니다?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알선해도 이는 중개가 아니다. 중개가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삿짐 센터 알선하고 도배업체 알선하고 분양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 이런 것들은 중개보수가 아닙니다.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중개이다.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그 밖의 권리입니다. 근데 시험에 이때까지 나왔던 그 밖의 권리가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있고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환매권 환매권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것들입니다. 유치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중개상권리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라고 했는데 판사가 이게 등이란 저당권, 근저당, 담보가등기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질권, 유치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당 이게 무슨 판례냐면 형사사건 판례인데요. 대출 브로커들이 은행에 대출을 알선하고 커미션을 수억 원을 받아먹었어요. 기업 대출 뭐 몇백억 알선하고 근데 이걸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판사들이 이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된다. 중개를 돈 받고 계속 하게 되면 중개업이죠.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해야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이 대출을 알선하고 즉 대출을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저당 담보를 잡고 해주잖아요. 근저당권 이런 것을 설정하는데 그 근저당권이나 저당권을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따라서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된다고요. 결론은 자 그 다음에 환매권입니다. 환매 환매권은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하죠.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민법 용어입니다. 전부 다 이게 이 단어들은 전부 인터넷에 쳐보면 설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민법에서 이거는 각각 한 시간씩 공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1억을 1억짜리 부동산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등기를 넘겨주고 1억을 빌렸습니다. 빌리는 대신에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근데 이 등기를 넘겨줬지만 나중에 이게 1억을 다 갚으면 다른 데 팔면 안 되고 반드시 다시 갑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것을 환매특약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5년 범위 내에서 환매특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5년 지나서 1억짜리 부동산이 3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돈을 1억을 지급해야만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지급할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병한테 2억을 받고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은 갑에게 2억을 지급하고 을에게 1억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판례는 등기된 환매권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이다. 중개대상 권리이니까 이건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이 세 개는 성립, 설정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에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이 된다. 이 세 개는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성립한다고요. 그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이어야 되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 점유하고 있고 하면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민법에 의해서.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에 있기 때문에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성립에는. 다만 이전 이 민법이 아니고 우리 공인중개사법 판례에 유치권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유치권도 일신 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며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 이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지상권 민법 366조에 보면은 토지와 건물이 토지도 갑이고 건물도 갑의 소유이었다가 임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을로 바뀌어도 갑 건물은 계속해서 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죠. 이걸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958년도 민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땅 가격이 비쌌겠어요? 건물 가격이 비쌌겠어요? 그때는 땅값은 얼마 안 했어요. 저도
태어나진 않았죠. 1958년도 뭐 일설에 가면 1958년 개띠가 우리나라에 최고 많다는 설이 있는데 70년 개띠가 더 많대요. 근데 통계는 알고 보니까 옛날에 전쟁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이 넣기는 났어요. 그때 58년 개띠가. 어쨌든 그 당시는 건물 가격이 더 비쌌다고. 그 건물 몇 푼 안, 땅 몇 푼 안 하는 거 소유권 취득했다고 해서 비싼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법정 지상권을 인정했다. 법정 저당권도 민법 시험에도 잘 안 나옵니다. 법정 저당권은 토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토지 임차인의 2년간 차임채권에 의하여 임차인의 건물을 압류한 때는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당연히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을 이전 양도할 수 있고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너무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야 돼요.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마다 나오는 부분을 중요하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중개, 용어정의 중개까지 했는데요. 쉬었다가 이제 공인중개사 중개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